여기 빨리빨리 읽으세요. 조공, 노무현 이어 문재인 또 영화로 첫날부터 모금액 초과 달성. 아니, 모금액을 왜 돈을 모아? 영화를 한다는데 문재인도 영화로. 조국, 노무현, 아니, 조국도 하고 노무현도 했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야, 기가 막히네. 아니, 노무현은 죽었으니까 뭐 하든지 말든 전에 조국도 했네. 조국이 왜 있어? 어? 거기서 탄핵당한 거 했나? 야, 진짜. 그래서 모금을, 돈을 모금한데, 자, 내려봐, 내려봐. 목표액이 어딘가.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기사. 문재인 다큐멘터리 하루 만에 1억 원 넘게 모였다. 이, 하루 만에 모금을 했는데, 목표 금액이 어디, 얼마예요? 여기 밑에. 3천만 원 목표로 좀 모금. 내려봐, 여기. 좀 얘기하면 좀 내리고 좀 해주라니까. 3천만 원 목표로 모금했는데 하루 만에 1억 넘게 모였다. 아니, 3천만 원 목표했으면 3천만 원 걷었으면 끝나지. 또 다른 통장으로 또한 원래 이거 돈을 걷는 거야, 뭐야. 아, 그럼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다큐멘터리 찍어가지고, 이거 영화를 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네. 아, 진짜 이거 너무하네, 진짜 이거 완전 무슨 놈하고 간첩을 지금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개봉한대. 그다음에 이거 홍준표. 아니 거기 또 있잖아. 왜 사진을 또안 보여줘? 내가 정말 진짜 방송실 자 저쪽도 보여줘. 노무현입니다. 이게 노무현 다큐멘터리. 요 그대가 조국이. 아유. 그대가 조국이요? 대한민국이요? 자, 문재인 거 보여줘. 문재인 거확 띄워요. 문재인 거. 문재인 거딱 띄워봐. 이쪽으로. 문재인 거. 그게 문재인이냐? 뭐요, 뭐. 문재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다큐멘터리 이게 저 영화 저 모델인가, 표지인가 봐. 야 진짜. 그래가지고, 자. 아까 돈 걷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돈 걷는 거. 내가 찍으라고 한데 있잖아. 아까 찍으라고 한데. 아까 펀딩 거기. 여기 저기. 자, 여기 봐요. 나 밑에만 거기 봐. 이거 봐. 펀딩 기간이. 여기. 읽어봐요. 목표 금액은 3천만 원이었으나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207명이 후원해 1억 원 넘는 금액이 모였다. 펀딩 기간은 19일까지다. 19일까지 날짜까지 다 나와가지고 서울신문에다 아주 광고해줘가지고 돈이 야 정경심은 깜빵에서 2억 4천만 원 걷었다더니 여기는 또 펀딩 기간이 15일 19일까지 모금 기간이 19일까지네 돈 걷는 기간이 그러니 돈이 한 내가 볼 때는 10억도 넘겄는데 이래서 아니 다른 달력 팔아서 돈 벌고 이건 이렇게 해서 돈 벌고 또 무슨 책방 한다고 하고 있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이게 어디서만 전주에서 29일날 개봉을 한대, 이 전주에서. 전주가 지금 이제 거기 간첩 세상이 됐고, 세상에, 자, 인해작전, 인해전술 한번 봐봐, 인해전술. 인해전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인해전술. 좋아. 여기 한번 보세요. 인해전술로 지역 파고들었다. 네. 통진당 후신 진보당 7년 만에 국회에 입성. 인해전술이 뭔가 했더니, 내려봐요, 내려봐. 자. 어저께 보여준 거잖아. 내 인해전술. 아, 또 잊어먹었어. 주여. 자, 읽어주세요. 진보당은 이번 전주 을 선거도 인해전술 물량 공세에 나섰다. 한 지역 정가 인사는 1월부터 진보당 당원 1,000명의 전주에 상주했다며 쓰레기 줍기 같은 봉사 활동을 하며 골목골목을 파고들었다고 야, 말했다. 인해전술. 이거는 우리가 배울 만한 거네. 우리도 인해전술로 가자고. 여러분들 지역마다 우리가 다 파고 들어가서 당원, 이것도 당원이잖아. 당원 1,000명을 전주에 상주하게 했다는 거야. 그 투표를 하고.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쟤네들이 지금 7년 동안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이 전주가 문, 아니, 전주가 문제네. 여기서 영화 상영도, 문재인 영화 상영도 여기서 한대, 여기 전주에서. 완전히 자기들 마당이네. 한 지역을, 한 도시를 샀네, 얘네들이. 자, 이렇게 됐고, 자, 김문수 지사 한번 보여줘요, 김문수.